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온라인 주행센터 지금 12시 넘어가고 있는데 9시부터 시작했는데 3시간에서 10, 11, 12 맞죠? 야, 여러분들도 열정이 상당하시고 딱히 오늘 좀 수익이 좀 났긴 났어요. 이 엄청난 흔들림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일단 성과는 좋게 나왔고요. 자, 제가 몸이 되게 피곤하고 체력이 좀 딸리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저도 많은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해서 3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자, 남북 경협 어떤가 좀 질문 주셨는데 닥터K 오늘 현대건설 살짝 들어갔어요. 자, 우리 채팅방에 푸조 좀 아쉬웠다. 당연하지. 그죠?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조금 먹고 그냥 끊고 나왔으니까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물론 뭐 디스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시장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민감합니다. 시장이 이 밑으로 저점을 깨고 있었거든. 여기 맞을 거예요 아마. 제 눈에는 밑으로 빠지는 상황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위험 관리했다. 많이 먹진 못했지만 적당히 먹고 그냥 끊고 나왔다. 후회 없다. 그렇게 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상황이라도 또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올라가서 다행이지 밑으로 빡빡 살랐다. 끝이에요. 끝. 거의 패닉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투자는 좀 더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남북 경협이 최근에 약발이 다 했다. 그냥 간단하게. 자,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뭐 회담하고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날라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보시면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저는 건설주 중에는 현대건설 아니면 GS건설 꼭 편입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북미 간에 그 아마 좋은 쪽으로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꼭 우리나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하려고 11월 선거를 위해서 제 생각엔 질질 끌다가 11월 달에 딱 선거 직전에 한 일주일 남겨놓거나 이 정도에 일부러 터뜨릴 것 같아요. 야, 종전 선언 내가 해냈다. 이때까지 아무도 못 해내는 거. 이러면서 자기 선거 전략이 아마 쓰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거 맞으면 진짜 그죠? 근데 그게 조금 예상이 돼요. 저는 그 예상을 했을 때는 반드시 남북 경협 중에 밑에 있는 짜잔한 애들 말고요, 이 마파대사 그런 거 이런 거 말고 현대건설 이런 거나 GS건설 직접적이진 않지만 건설사들이 다 호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편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은 뭐 여기 인근에서 사가지고 뭐 잘 먹었기 때문에 자 올라가있을 때 사지 말자 그랬어요. 누가 사까요? 그때 노 그랬어요. 밑으로 다이렉트로 빠졌어요. 다 맞춰요. 이런 거 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건 내 거 아닌 거예요. 못 사요. 못 사. 여기서 산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지 여기서 삽니다. 이제 은봉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별로이긴 하나 보세요. 외국인이 썰어담아요. 거의 기관도 그렇고 기관이 최근에 팔긴 파는데 그래서 여기 내일이라도 별로 뭐 처지지 않고 적당하니 20일 지지한 정도로 수도 내지는 많이 안 빠지고 여기 인근에서 시작한다 이러면 내일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닥터케인 샀거든요. 오늘 여기 샀어요. 그리고 여기도 주가 더 갔는 거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하긴 했으니까 우리 세율 한 15%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밑으로 좀 쳐져도 주가 매수해가지고 반등 넣을 때 적당히 끊고 나와도 되고 또 눌리면 다시 사도 되니까 일단은 20일 지지를 예상하고 샀기 때문에 내일 20일 깨면 좀 더 기다렸다가 이 밑에 처질 때까지 기다리고 아니면 양봉 쓰고 위에서 놀라고 하면 매수 들어가도 상관없다. 만약에 잘 가면 던질 필요 없고 목표치 한 7만원 가까이 들고 가면 되고요. 밑에 처지면 끊어내고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홀딩하면서 밑에서 양봉 쓸 때 다시 사가지고 단가 맞추면서 빠져나오기도 괜찮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GS건설이 더 좋다. 폭락이 없었어요. 쫙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몇 번 했잖아요. 야, 이거 갈 것 같은데 갈 것 다 가요. 갈 것 같은데 하면 희한해요. 제가 뭐 이상해요.
갈 것 같은데 가요 그냥. 이거 진짜 잘난 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감각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GS 건설 해도 상관은 없어요. GS 건설 늘려주면 좀 부담되는 자리긴 한데, 그죠? 장이 돌았으면 이게 더 잘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대건설보다 더 잘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현대건설 나왔길래, 타이밍 나왔길래 오늘 들어간 거고 적당하니 먹고 난 다음에는 GS 건설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GS 건설, 탑건이야. Are you sleeping now? 탑건, 호주 유학 갔다 왔어요? 저번에 얼핏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그럼 내한테 영어 잘 가르쳐 줘야 돼. 46,700원. 여기 딱 오면 노리면 될 거예요. 딱 메모해 놨다가. 밑으로 빠지면 물 좀 먹는다. 자, 셀은 305,000원 다 던져서 8% 수익 나고 하나도 없다. 됐어요. 그럼 편안하게 가세요. 너무 세게 사지도 말고, 명절도 끼 있는데, 적당하게. 자, 그래서 GS건설도 관심있게 보면서, GS건설이 좀 비교적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샀다 잘못 여기 빠지면 좀 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가면 내거 아닌거고, 근데 잘할 수 있으면 해도 되긴 되는데 좀 부담돼요. 그죠? 여기서 3인 좋은데 조금 부담돼. 조금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차라리 푹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물론 여기까지 밖에 못 먹겠지만 그래도 작은 폭은 아닙니다.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눌리면 또 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돌파할 때 더 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없어. 이것도 기가 내고 쌍끌이에요. 이게 GS건설 좋아요. 무조건 사야 돼요. 여기 딱 상위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놀릴만 해요. 쫓아가자. 안 그랬어요. 바로 눌렸어요. 쫓아갔으면. 밀려주면 이것도 한 116,000원권 정도. 117,000원권 정도에 오면 약간 왔다갔다 할 수는 있겠으나 양봉 딱 쓸 때 들어가가지고 적당하니 하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있는데 다음 타자는 충분하지. 지금 거의 보합권 정도 돼 있고 밑에 좀 더 실었던 사람들은 플러스권일 건데, 쌈바를 잘 보고 쌈바가 밑으로 쳐지면 비중 줄이는 거 가지고 글로 들어간 건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쳐지면 잽은 많이 던질 거예요. 이제 왜 잘 가려면 이게 치고 와야 잘 가는 거거든. 뭐처럼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하루 쉬 주고 그다음 탁 하고 이래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밑으로 딱 쳐질 모양이 딱 보인다. 한 3분의 2 이상은 던질 겁니다. 그럼 더 쳐진다고 다 던져버리든지 진짜 조금만 남겨두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데 들어가도 뭐 상관없죠. 직장인이니까 어차피 빨리 안 되니까 적당하니 21만원 이상 정도 한번 노려보고. 오, 또 5% 아닙니까? 21만원이면 가면 차근차근하게 3% 2% 5% 그러다 보면 60% 돼요. 지우처럼 4개월 만에.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명절이라서 다 어떻게 하느냐. 좀 부담돼요. 며칠 쉬기 때문에. 외국에서 뭐, 무슨 일어나면 손도 못 쓰잖아요. 그러나 다 현금화 하는 건 좀 그래요. 비교적 우리는 대형 우량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인 쇼크만 없으면 만약에 해외에서 어떤 악재에서도 회복은 대부분 될 거예요.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는데 타이밍이 어느 정도 나왔다 싶으면 적당히 챙긴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 거 다 감안을 할 겁니다. 이틀 남았죠, 이제.
자. 푸조는 지금, 아, 현금, 이거, 100%니까, 우리 하나뿐이지. 자, 현근하고, 현대 시멘트. 장애물 엄청 많아요. 현대시멘트는 모양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엉봉을 쳐져버렸잖아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 지지는 가능한데, 그럼 이평선들 위에서 다 누르기 때문에 모양이 많이 훼손되니까 현대시멘트는 좀 별로다. 일단 그렇게 생각 듭니다. 접근하려면 현대건설이나 GS 건설 중에 건설주는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 수익 났으니까 저도 기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아, 저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들 여러분들, 아, 지금 12시가 넘었는데도 다 보시는 분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방송 처음 들었다, 내지는 나중에 녹화 방송으로 본다, 무료로 이렇게 오래 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하십시오. 없어요. 퀄리티 저는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 구독하시고, 저는, 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 싶고, 그 감사해야 하는 마음들, 이 저한테 정말, 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방송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 잘 알아주시고요. 광고 시청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아, 지인들에게 SNS 좀 무료 방송 끝내주게 하는 애 있더라 생각되면 알려주십시오. 페이스북이고 인스타그램이고 트위터고 알려주시고, 같이 듣자. 아침에 중요한 한 시간,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무료 방송 계속적으로 체력 닿는 한 꾸준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슈퍼챗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광고 아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킵 하시면 도움이 안 돼요.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